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건 GS21 파는 풀 오징어 제육입니다. 가격은 1,800원이고요. 거기 있는 김밥 중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. 비싼 편에 속합니다. 제일 비싼지 모르겠고 제가 갔을 때는 얘가 제일 비쌌어요. 1,600원 삼각김밥이 1,600원인 것도 처음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,800원짜리 삼각김밥이 나와도 그냥 사 먹게 되네요. 그냥 일반 김밥 중에서도 제일 싼게 1,8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향은 약간 멸치? 멸치 비린내가 납니다. 좀 매운 편이고요. 맵네요. 오징어가 씹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잘안 보이죠? 약간 생긴 건 전주비빔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보단 맛있어요.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오징어네요. 맛있어요. 일단 밥에 양념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좀 매운데. 아. 일단 다 먹어봐야 총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먹고 오겠습니다. 방금 그건 제육이었어요. 제육도 이렇게 잘게 잘려있네요. 일단 신라면보다 좀더 매운 맛이고요. 불닭보다 약간 덜 매운맛입니다. 그리고 오징어가 씹히는 맛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밥알이 좀 밥이 이렇게 비빔밥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좀 너무 많이 섞어가지고 너무 힘을 줘서 잘못 섞어서 떡이 된 경우도 있는데 막 밥알이 살아있다 정도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떡은 안돼 있어서 약간 먹다가 비위상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괜찮았던 것 같아요. 1,800원? 1,800원까지 할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, 사실. 뭔가 오징어가 먹고 싶을 때 재구매는 할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웬만해서는 안할것 같아요. 저는 안 그래도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매운 거 먹으면 약간 밥을 많이 못 먹거든요. 그래서 다이어트 하고 싶을 때 이거 먹을 것 같긴 해요. 빨리 배부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안녕.